맞죠? 네? 맞죠? 영화배우 김세준 씨 맞죠? 예. 아, 백만 형 맞대. 우리 목욕탕에 경사가 난 거야. 어? 영화배우 김세준 독점 출연. 야, 김세준 씨가 뭐 출연하러 왔냐? 머리 자르러 오셨지? 아니, 어쨌든요. 아, 저기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기요. 저는 이달영입니다. 너 머리 자르는데 왜 이래? 지금 머리가 문제야. 영화배우인데. 어. 스타. 아유, 구두 다 닦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야, 스타. 야, 아저씨가 너 오늘 정말 출세했다. 어, 영화배우 구두를 다 닦고 말이야, 임마. 임마, 그게 뭐가 출세한 거야? 나 충무로에서 구두 닦을 적에 영화배우 엄마 허구한 날 봤다. 어? 출세한 날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아니, 저기 가만있어 봐요. 아이고, 사실 잠깐만요. 네. 내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그 배드신 할 때요. 예? 그 진짜로 옷을 홀라당 벗고 촬영하는 거예요? 안나 달령아, 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너 보면 몰라. 그럼 옷 다 이렇게 벗고 촬영하는 거지. 옷 입구에 화면에 다 나타나는데. 얘가 원래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기 저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예. 그 영화 한 편 찍으면 그 돈은 얼마나 받아요? 아, 그게 뭐 작품당 틀리니까요. 그 아, 얼마 못 받지? 무슨 일 그렇게 하냐? 너 막 한 달 구두닦아가지 얼마 버느냐 그럼 기분 좋아? 아, 형 그거하고는 틀리지. 말이야, 솔직한 얘기지만 뭐. 뭐 스타라고 뭐 그렇지 뭐 빚 좋은 개털이지 뭐 멋있어. 아, 개털이라뇨? 아니 뭐 얘기해서요. 뭐 보너스가 나와요, 퇴직금이 나와요. 인기 가면 끝이지. 겉만 번지르라고 속으로 다 멍드는 거지 뭐. 아이, 뭐야 그래 정말. 근데 저 김세준 씨 기분 나쁘게 돼 가지고 아시고. 영화배우 스타신데 이런 그 대중탕에 오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스타신데. 아이, 그게 어떻습니까? 저 이 동네 살고요. 동네 목욕탕이 좋잖아요. 아, 아이고, 병만이 형. 정말 틀리다니까. 응? 아, 이렇게 사생활이 건전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김세준 씨. 근데 저 김세준 씨 요즘에 뭐 촬영하시는 건 없어요? 아, 친구야랑 대학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 그 난 깜짝 놀랄 짓을 할 거야. 그 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저 보고만. 예. 구경 갈게요, 저희. 예, 예. 나도 꼭 데리고 가야 돼. 빠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병만이 형. 이렇게 많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 잔돈 주셔야죠. 뭘 드려오노. 잔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줘. 아,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주 좀 오세요. 자주 오세요. 가세요. 예, 자주 좀 오세요. 예. 예. 야, 김세준 멋있다, 야. 어? 그렇지 뭐, 멋있는데. 아니, 병만이 형. 왜? 제가 누구라고? 야, 나 저 영화배우 김세준 아니야. 김세준? 쟨 안 돼요, 형. 쟨 텄어요. 무건 막 터. 아, 매력 없잖아, 형.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톰 크루즈 같은 아이는 가는 곳마다 팁을 뿌리고 다닌다는데. 아니, 같은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김세준? 형, 제가 다시 온다면 꼭 내 말 좀 전해줘. 스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좀. 그래서 누가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면 인간 이달영이가 그러더라고. 꼭 좀 전해줘야지. 아, 정말 불이 죽겠어. 내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야, 임마. 너 이제까지 영화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본 거 있어? 아이, 형은 날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아이, 내가 국밥집에 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영화를 봤었어. 그래? 그럼, 그럼 너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냐? 뭐 형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안소니 퀸의 25시도 괜찮았었고. 아니야. 그것보다는 레인맨이 더 낫었어. 아, 그 자폐증 환자 이거 심리 묘사를 참 잘 그렸었거든. 야, 칠성아. 너는 어떤 영화를 제일 감명 깊게 봤냐? 영화? 응. 난 막 영화 같은 거 안 봐. 그거 보면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난 솔직히 영화 볼 돈 있으면 그 돈 모아서 막 나이트 클럽 딱 놀러 가고 술 먹었나. 아이고, 자식은
너마 그러니까 마 정서가 메말로 진 거야 자식아. 정서는 메말로 붙마. 나 요건 있단 말. 됐어 됐어. 그럼 병만 형은 어떤 게 제일 감명 깊었어? 글쎄 나는 우리 그 달용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그래? 이래서 생각나니? 뭐? 경아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오 행복해요. 꼭 껴안아주세요. 형 미치겠어. 옛날 바닷가에 조개가 두 마리 살고 있었지. 한 마리 조개는 다른 한 마리 조개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형 너무 맛있어요. 형 나 그 대사 좀 적어주라. 적긴 뭘 적어줘 인마. 그냥 들었으면 됐지. 옛날 조개가에 바다가 두 마리 살고 뒤집혔어. 나 그 조개지. 바닷가에 조개. 아이고 형 난 역시 안 돼. 형 나 딱 한 번만 해줘 다시. 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 어디 아프지 않니? 네 저의 몸은 딱딱한 걸 품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진주를 품은 조개는 이처럼 고통이 따르듯이 내게도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랑이 싹트고 있나? 어머나 누구를요? 아이들 국산 영화 중에서는 이 별들의 고향이 감명 깊었고 그다음에 외화 중에서는 빠삐용. 응. 그 스티븐 맥퀸하고 그 더스트 호퍼맨 나오잖니. 응. 스티븐 맥퀸이 그 자유를 찾아서 바닥에서 딱 뛰어내릴 때 더스트 호퍼맨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다. 오늘 제시한 여기 제시한 여러분 가보라 써. 와, 아니 병만이 형. 그 마지막 대사를 한 번만 다시 해주면 봐. 그 뭐라고? 저 나도 웬만해서는 리바이벌을 안 하지. 목에 칼이 들어가. 야 여기 수건 좀 주라. 어? Yes, I can. 손님. 수건을 찾으셨나요, 손님? 참, 죽이시라도 임마. 알려줄 수 없지. 그건 나만의 비밀이니까. 이거, 뭐? 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저 제 원래 가끔 저럽니다. 이해하세요 저. 여기 신어디야? 여기 안에 들어가셔갖고 왼쪽으로 가면 돼. 젊은 놈이 자신 머리 잡는 자식. 복수를 할 거야. 삼돌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야야 삼돌아 너 지금 영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이따가 좀 와. 어? 영화? 엠마 영화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야 영화 삼돌이 저 영화 광인가 보지? 영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난 이 코미디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으면요. 고인 대신 서영춘 씨 있죠? 그분 영화 내가 다 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살자리 서영춘입니다. 나는 수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여행은 몰랐지 괄괄괄괄 여자가 더 좋아 역전주방장 수많은 영화를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좀 부르기도 오는데 저 노래 한번 합시다. 야 밴드 없냐? 뭐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바다에 사이다가 도주도 꼽고 꾸미를 도다십니다. 비가 되고 산이 되는 유명반 짠짠짠짠짠 똑같냐? 야 하나도 안 똑같아 인마. 야 너 정말 분위기 깨지 말고 잠깐만 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안 똑같아. 잠깐! 여러분의 재간둥이 삼다리는 갑니다! 바이바이! 그냥 똑같네. 야야야, 쟤 삼돌이는 술을 하러 다니는 애냐? 쇼를 하러 다니는 애냐?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니, 병만이 형. 아니, 그러니까 삼돌이지. 그치. 병만이 형. 있잖아. 우리 병만이 형, 나, 칠성이 이렇게 셋이서 말이야. 이 세상에서 아주 깜짝 놀랐. 뭔 됐나 뭐. 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형 그러니까 경만이 형, 너, 나, 칠성, 칠성, 세. 그렇지. 이렇게 셋이서 뭐래? 영화를 한 편 만들자 말이야. 아유, 무슨 영화를 만드냐 우리가. 형, 영화 제목은 달룡이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괜찮아 막 그 옛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달룡이가 도서관 안에 간 거 서쪽으로 가는 거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죽는 게 죽어. 야야야. 막 니들은 그 목욕탕 앞에다가 차 못 세워 놓게 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먹어? 아니 아까 저 주차 금지 팻말 붙여놨는데요. 예. 아 붙여놓기만 하면 뭐에 차 세워놨는데. 아 사장님. 당신이 사장님이십니까?
나의 청춘을 짓밟아버린 당신은 악마야. 당신은 철명피. 당신. 야, 수익이 여시. 어머나, 아니, 아니. 여시기 아래 이거 없어. 갑자기나 아니고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냐, 마 저랑 나보고 철면피고 마. 어? 악마라잖아. 아니 저, 아니 저 선생님 좀 이해해 주세요. 저 달력이가요, 그 병원이랑 영화 얘기하다가 그 감정에 젖어가지고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영화는 영화고 마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인 거 아니야? 예. 예. 어, 현실을 마 망각하면 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하니까 말이야. 예. 그 영화가 나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구나. 어, 예. 아무래도 니들하고 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 나 영화 보는 수준이 나가 틀리지. 니들도 그 영화 알 거야. 엄마,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엄마, 학교에 가면 애들이 놀려. 엄마 없는 아이라고. 엄마 미워, 엄마. 뭐야, 자식들아, 일들아, 일들. 네. 뭐야, 막 선풍기 앞에서. 막 현실을 망각하고 살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아, 오랜만에 영화 한편 보러 가야 되겠다. 아주 수준 높은 영화, 애견 부인. 빨리 가서 표 사야지. 그래. 안녕하세요. 빨리 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신경질 나고 머리통을 때리는 거야. 병만 형, 내 말 좀 들어봐. 치성아, 너도. 나는 말이야, 좀 더 분위기 있고 예술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 난 정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랬잖아, 형. 그 얘기가 인마 왜 나와, 이 상황에서. 그리고 네가 잘못했지. 사장님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 철면피가 뭐야, 인마. 농담이 지나쳤지? 말 조심을 하란 말이야. 자, 칠성아. 예. 우리 말이야, 오늘 또 영화 얘기를 우리가 또 했잖니. 예. 좀 분위기 있게 오늘은 외식 돈가스 어떠냐? 어, 형 좋죠. 그, 맛있어요. 돈가스? 예. 아니, 난 싫어. 그럼 한식? 한식도 싫어. 중식? 중식? 뭐 중식이라면 뭐 오케이. 뭐? 아, 이게 짬뽕. 원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빨면 어떡하오? 아니 들어온데 안 빨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요. 어이구, 저 원수. 그런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소? 내가 옷을 싹 빨았으니까 오늘은 원수 앞으로 못 갈 거야. 내 오늘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오면 당신이 옷을 빨았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소? 아니, 여보. 아니, 이렇게 입고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데 복장이 무슨 상관이요? 아니, 저... 덩기수! 여보! 아, 여보! 아니, 저래가지고 진짜 하나? 아유, 어머! 어머, 어머! 아가씨! 어머, 왜 이랬어요? 아가씨, 어머! 어머, 왜 이랬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 처음 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이 뽀송뽀송한 털. 정말 매력 있어요. 아, 이거 봐! 나 남자라니까! 아, 아름다운 목소리. 아, 이 사람. 결혼해주세요, 아가씨. 아, 저 나 남자라니까 봐. 자, 자, 자. 봐봐. 나 남자야. 이런. 이런. 나 남자라고, 이놈아. 여보! 내가 오늘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아, 이래가지고 어디 나가요? 망신스럽게. 어휴. 밤이나 낮이나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일 같아요. 이게 이럴 수가. 그래, 어? 애매한 부인을 의심해갖고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네, 어? 에이그. 뭘 의심해, 아빠? 어, 그 딴 남자를 만나는 걸로 알고 말이야. 삼각관계로 해갖고 일이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딴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왜? 어디 배 아파? 야 그럼 화장실 가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식이하고 민철이하고 나하고 삼각관계잖아. 네 나이 땐 이 녀석아 저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도 괜찮아요. 에이 참. 당신? 뭐라고?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니, 포도 놔주세요. 친정 아버지가 갖고 오신 건데 아유 달고 맛있어 시골에서 갖고 온 거라. 현재 먹어 포도. 그냥 포도 맛이 아니라 꿀맛이네 꿀맛. 포도 농사가 잘 됐나 봐. 아유 그게 그냥. 우리 게 아니고 네. 칠석이네 거요. 칠석이요? 칠석씨! 아유 칠석씨네 거구나. 아니 칠석이라니? 그게 기억 안 나요? 당신하고 나하고 그저 저 사귈 때 칠석씨하고 나하고 수상하다고 당신이 그 칠석씨네 포도방 그냥 다 망쳐놓고 둘이서 이렇게 대판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놈 뭐 아직도 더 터지고 싶어서 뭐 찾은 거야 뭐야? 터지긴 누가 터져 당신이 쥐 터져놓고서는. 무슨 얘기란 거야? 이 참네. 그 칠석이가 말이야 네. 서울에서 엄청 성공을 했다던데. 서울에서요? 그 서울에 살았구나. 어머 같은 서울에 살면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대 그래? 응? 아이고 참 반갑기도 하겠네. 아이 걔가 그 뭐래나 그 사장이래요. 포도인가 복숭아인가 도매상을 하는데 엄청 크게 한대. 어머나 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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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당신보다 더 성공해 사장이래 사장. 어머나 세상에. 어머. 아 그 근데 포도 맛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아니 포도가 맛있지 왜 맛만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그 칠서이가 네 전화번호 좀 알려 달래더라. 아니, 저를요? 어. 아니 그게 알려 주셨습니까 장인 어르신? 아 조만간 전화 한 통화 올 거야.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저 현진은 공원에 가서 할아버지랑 스케이트 보드를 좀 타자. 네. 다녀오세요.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갔다 와라. 아 왜 이렇게 자꾸 쭉쭉 쳐 사람을. 왜? 당신하고 나하고 그들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응? 칠석 씨가 그 당산나무에 목매달아 죽는다고 막 난리 부렸었고 그랬었잖아요. 뭘 죽는다 그래? 그 다음 날 당산나무 그거 저 동네에서 캔다 그러니까 어 그걸 알아갖고 자식이 허풍을 짠 거야. 남의 남자 보고 자꾸 자식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이 옆에 내가 내 편을 드는 거야? 칠석이는 편 드는 거야 지금? 박자! 박자! 참! 어휴 참나 괜히 신경질이야 정말. 아 신경질 안 해도 됐어요 지금? 무슨 갑자기 말이야 그런 얘기라고. 에? 아빠. 안녕하세요. 왔냐? 아이 아빠. 우리가 뒤 흔들어. 좀 전에 남자 인사했잖아. 그래. 승철군. 그래. 올라가. 아이 우리 아빠는요 이렇게 농담을 잘.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이 진섭이. 그래. 자주 놀러 오게. 아빠. 왜 이렇게 자꾸 농담을 하고 그래요? 그래. 민우. 미안하니까 민우. 아참 민우는 군대 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빠 이 아, 친구 그래. 이름은요 김정구라고요. 아 그래? 인사해요. 그래. 저 뵙겠습니다. 김정구입니다. 그래. 예. 올라가. 응? 정구 씨 우리 방에 가요. 네, 그러지 뭐. 네,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야야야 그리고 그 방문 반쯤 열어놓고 저기 얘기 나누라. 갑자기 올라가서 당황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 내 수시로 올라가 볼게. 그 애들은 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유 출출하다. 밥 안 먹나? 야! 이리 와봐 이 녀석아. 너 네 집 아들이야. 너 이건 뭐냐? 어? 시뻘건 묵고. 아 이거요? 올해 난 글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학력고사까지 474일 남았다. 그거예요. 1년만 확실하게 늘었어. 참 그동안 어, 너한테 드린 학원비가 아깝다 이 녀석아. 아 재수는 재수없어 했다 치고 삼수까지 봐줬잖아. 근데 이젠 사수로 넘어가서 그걸 사수하려고 그래? 아니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1년만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그럼 전 확실히 됩니다. 전 확실히 되는 거 알아? 마 너 7수, 8수, 9수까지 가는 거 알아? 에 참 자식. 여보세요? 이리 줘라. 여보세요? 아 좀 크게 말씀하세요. 이리 줘. 아 끊어졌는데요? 잘못 걸려. 아니 아 애비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전화를 왜 받아? 그리고 이거 이 정신 상태의 문제지? 마 이게 무슨... 여보세요? 아, 참. 예! 예? 이리 줘. 아, 여보세요? 예. 애기 엄마요? 여보세요? 아니, 어떤 녀석이 찾다 말고 끊어, 이거. 그래도 저 잘못 걸려온 전화 수십 통. 잘못 걸려온 게 아니야, 이 녀석아. 네 엄마 찾잖아. 지금 포도 먹을 그런 시간이냐? 올라가서 빨리 공부해. 이건 아, 지금까지 계속 하다 내려온 거예요. 이거 10분 공부하고 80분을 노네 도대체. 너 가서 공부해. 어? 저녁 안 먹어요? 뭘 좀 가. 이거 정말. 웬 전화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날로 하세요. 예? 월요일 날 2시요? 아유, 예, 예, 그때가 좋겠네요. 제가 그때가 제일 한가하거든요. 예, 그럼 그때 뵙겠어요. 예, 안녕히, 예. 여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 당신? 아이, 깜짝이야. 아이, 갑자기 부르니까 놀래지. 칠색이 놈이지? 아유, 국민학교 동창생이에요. 아유. 아니, 국민학교 동창생이 어떻게 우리 집 전화를 알아? 이가 왜 이렇게 눈을 푸라리고 난리야, 정말? 몇 번 만났어요? 참, 기가... 만났어요, 그래요, 한 번. 한 번 만났어요? 어? 아, 당신은 여자한테 전화하나요? 젊은 여자들 맨날 전화해도 그냥 뭐... 아, 그건 사업상 오는 거 아니에요? 모델로, 어? 아유, 나는 그런 국민학교 동창생한테 전화도 못 받아. 아, 지금 전화만 온 거예요? 월요일 날 2시 기다리겠어요, 응? 남의 전화를 왜 엿듣고 그래요? 엿듣고 들었지? 아유, 치사한 그, 남자, 아유! 월요일 날 2시에 만나면 뭐라 했다는 거야? 됐어요. 아니, 정말... 아, 참... 그래요, 저 월요일 날 만나죠, 뭐. 오후 2시쯤에... 아, 정말... 내 처녀 때 벌써 나... 응? 꼬시길 때, 내 그때 알아봤어요, 벌써. 이 국수 저기 잘 삶아내는 여자가 수제빈들 못 뜨겠어? 내 정말 오늘 집에 없어봐라. 당장 이혼이다, 이혼. 어?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네. 땡전 한 푼 없다, 야. 아, 내가 너를 받아내야지. 무슨 얘기야. 알딸딸 한 명도 못 줘. 자식 다 내가 키울래. 집에 없으면 오늘, 응? 잘한다. 어, 그래. 집에 없다 이거지.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집에 있네. 어, 나요? 아유, 당신이 웬일이에요? 아, 당신은 웬일로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 이 좀 봐. 웬일로 집에 있기는? 웬일이에요? 아, 그 토요일 날 내 그 양복 윗도리에 그 저기 서류를 못 봤어? 아니, 그 저 양복 윗도리 그 세탁소 주면서 뒤져봤는데 없던데.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그래요? 아유, 여보! 누구 왔나 봐요. 나 전화 끊어야 되겠어요. 끊어요. 여보! 여보! 아니,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이 학교 간 사이에 집안에 어? 사람을 들여? 이거 내 현장을 포착해야 된다.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여보! 어, 깜짝이야. 어? 아,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웬일이에요? 어디 갔어? 뭐 서류요? 어, 저 서류. 어디 가? 아, 가만있어. 서류 찾으러 가자. 내 이놈을 그냥. 미아 씨, 수건 좀 줘요. 어, 이제 다 씻고 수건 달랜다 이거지. 얘들아! 너 일로 와. 아, 넌만 가정 파괴범이야, 마. 아, 왜 그러세요? 짜식. 아, 왜 그러세요? 아, 무릎 꿇어! 아, 왜 그러세요? 무릎 꿇어, 인마! 아, 미아 씨, 아니, 왜, 이리 와, 이리 와! 어머, 와 둘이 같이 앉아! 가자, 경찰서로! 예, 놈들 손도 오세요! 너라 말 그러세요! 어디다 큰 소리! 지그라... 죄송합니다. 그러자 당신 저 얼굴도 기억도 못해요. 그저 국민학교 동창회 때 그때 저 수도 고치고 그 기홍이라고. 죄송해요, 기홍 씨. 아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미아 씨께서 목탕 좀 고쳐달래서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아. 이 동네 고장 난 건 제가 다 고쳐드려요. 아, 미안합니다. 옷을 벗고 일을 해서. 이 아저씨, 아이고, 이 참.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좋은 일 하고 다니십니다. 예. 자주 좀 고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참 착한 마누라를 의심하다. 믿고 사는 부부 사이 밝은 가정 이룩된다. 옛날 옛적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이는 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야, 임자야,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얘. 야, 박수 한번 치자. 그래, 감사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너희들 어떻게 알았어? 응? 어제 응. 네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지니? 너 애들한테 왜 부담 주니? 아, 아무튼 축하해. 야, 정말 얘가 내가 너 생일 정말로 내가 축하한다. 그래, 어? 생일 야, 뻥 아버지다 박수 쳐라. 알았어, 알았어.
야, 샴페인을 하늘 터트려야지 그럼 되겠니? 나만요? 아니야, 나는 뭐 그래. 도시만 치는 거죠. 그래요? 하늘로 터트린다, 하늘로. 앞전에 내가 잠깐. 진짜 너 생일 축하한다. 그래, 하늘로 터트리라고, 하늘로. 하늘 터트려. 하늘로 터트려야지. 야! 야, 어? 얼굴이 하늘이냐? 아, 몰라. 터트리냐? 자고로 너 정말 생일 축하한다, 어? 어? 어디가 하늘인지? 옷이 젖었다, 야. 아, 어. 장난이 아닌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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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이 아니야! 스승님 나오셔, 스승님! 야, 야, 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계절이 이 계절이 아닌데 어찌 첫눈이 왔다는 말이야. 조금 이따 두고 보자. 어허, 이 고이한 놈들. 누구냐? 이 신성한 학당에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친 놈이 누구야? 스승님! 임마, 얘기하지 마, 임마. 안 일러, 임마. 너랑 싸우다 그랬다는 거 안 일러, 임마. 저 스승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 들었어. 그럼 나와. 나와! 이것들은 평생 푸르시아마니아 조용할 날이 없어. 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먹는 거 갖고 절대로 장난치지 말아라. 알겠느냐? 예. 임자야. 네? 그래, 네가 오늘 생일이라면서. 네. 내가 너에게 뭐 따로 줄 건 없고 7박 8일로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과 숙식권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 스승님! 저 지난번 생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임자한테는 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애자야, 울려면 저기 가서 울어라, 저기 가서. 그래,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느냐? 예, 오늘은요, 해외여행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해외여행에 대해서? 네. 어, 그래. 해외여행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다. 해외. 여행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 저 스승님, 해외여행을 나가는 건 좋은데 외국 공항에서까지 이 고스톱판을 벌이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 눈살을 찌푸르게 한답니다.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모여가지고 그냥 삐 둘러앉아서 우리끼리 뭉쳐있지 않느냐. 언제 어디선지 우리 사람 모였다 그러면 고스톱을 치고 있어. 역시 우리는 단일민족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스승님, 우리나라 비행기는요 연착하고 결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여행사,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까지 고 스톱 하니까 비행기가 갔다 섰다 이러다 보니까 연착이 많고 결항이 많은 게 아니겠느냐. 스승님, 그러면 흔들면은 빨리 가겠네요. 근데 스승님, 앞으로 이 한 달 정도 남은 중국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팀에요 임원진이 너무 많아서 참 문제라고 하던데.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좀 공짜로 중국 여행을 한번 묻어가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리라는데 아마 임원님만큼은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최강일 것이야. 스승님,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기생관광 온다고 저희들이 욕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남아에 가서 그 짓을 한대요. 아마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요즘에는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일본에게 뺨 맞고 동남아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속담이 새로 생겨야 될 것이다. 스승님, 질문했습니다. 그래, 뭔가 이 가을을 맞았어. 혹한 질문 한번 해봐. 궁금한 점이 있으니 꼭 밝혀주십시오. 응? 남탕엔 남자가 들어가고. 그렇지. 여탕엔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터키탕엔 터키 사람만 들어갑니까? 야, 터키탕에 터키 사람만 들어가면 그러면 곰탕집엔 곰들이 들어가냐? 어? 어이구, 그걸 질문이라고 해? 앉아! 스승님,
옛날에는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갔는데요. 요새는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 간대요. 신혼 첫날 밤을 외국에서 보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 첫날 밤은 이미 국내에서 다 보냈을 것이다. 국민학생 해외연수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요새 너도 나도 전부 다 해외연수를 떠나니 그것도 일종의 낭비야. 내가 아는 어느 술집 마담은 자기 마담들끼리 개를 해가지고 저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레스토랑에 어느 웨이터가 봉주르 마담 이러니까 어머 얘 우리가 마담인지 어떻게 알았니? 어머 웨이터 누는 정확해 얘 못 속여 이런 얘기가 있어. 그거는 정말 나라 망신일 것이야. 내가 지난번에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와라 이런 숙제를 냈는데 해왔겠지? 그래 누가 발표해보겠느냐? 임자야 네가 발표해보겠느냐? 네! 해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국에 나가면은요 먹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무조건 굶는 거예요. 열흘이고 보름이고 쩔쩔 굶어가면서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굶어? 네. 뭐 네가 얘기한 거니까 맞는 얘기일 수는 있다만. 안 들려! 안 들려! 그걸 말이라고 하지? 그러면 난 해외 나가서 다 굶어 죽으려는 거야 뭐야? 스승님? 어? 저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 해외 나가면은요 먹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외국 나가서 초상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초상집 가면은요 돼지머리 누른 거 있죠? 홍어회 있죠? 그런데다가요 시원한 묵국 있으니까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딱. 외국 초상집에 어디 돼지머리 눌린 게 있냐? 어? 거기 묵국이 어디 있고 홍어회가 어디? 그리고 아니 우리 이 나라 측면이 있지 초상집 다니면서 밥 빌어먹게 생겼어 우리가? 어? 그게 관광객이야? 양아치지? 에이구 이건 그저 말하는 건 에이구 의심해 에이구 영재야 내가 임자보다 그렇게 못생겼니? 어 스승님! 그래 영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면 제 또 시작한다 제. 해외여행의 묘미가 아주 잘 나타나 있질 않습니까? 제 좀 잡아라 제 좀 잡아 제만 잡으면 세상이다 줘요 그렇! 80일간의 세계 일주 정말 좋은 영화야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영화에 보면 걸리버가 여행을 떠나면서 비행기를 딱 타는데 비행기에서 애들이 방글방글 떠드니까 너희들 그렇게 떠들려면 나가서 놀아! 이런 인간 애들이 비행기 밖에 나가러 오다가 전부 다 떠들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고자 하지 않느냐 얼레리 꼴리 이때 걸리버가 노래를 부른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게 되었네 떳떳떳떳 비행기 나다다 나다다 어둠이 내리는 컴컴한 밤에 비행기가 나르네 떳떳떳떳 비행기 그래다 그래다 비행기가 뜨네 꼴떡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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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그냥 음악만 나오면 그냥 성가시키고 나가지고 요새 애들 문제야 문제 서양말이 이러길래 The vagabond when rich is a called a tourist Right, right 저거 인마 저거 저거 오늘은 간결하고 짧잖냐 어? 공부 좀 해 공부할 때 해 꼭 공부 못한 것들이 무슨 야구인가 가지고 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좀 치면 그냥 돌 던지고 병 던지고 불 지르고 너희들 정말 언제 철을 들래? 어? 아니 어느 선수가 지고 싶어지는 선수가 어딨냐? 그 선수도 자기가 안타 치고 자기 팀이 이겨야 이게 생기는데 어느 사람이 지고 싶어져? 그걸 몰라주고 야속하게 돌 던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꼭 야구 경기 구경 갔다가 지가 병들고 야구 해야 속이 시원해? 절대로 야구 장에 들어오지 마! 이 말은 방랑자가 돈 있을 때는 관광객이다 이렇게 불리운다 이런 얘기다 알겠느냐? 예. 그런데 우리 졸부들은 어째요? 어딜 가든지 방랑자처럼 떠돌기만단 말이냐? 탱탱 탱장을 하되 가서대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고 했어. 그리고 현명한 여행자는 결코 자기 조국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이야 아느냐? 모르느냐? 왕조의 흥망성쇠가 배척간두에 달하였는데 왕권을 둘러싼 외척과 간신배들의 틈바구니에 선
동궁의 운명은?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정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게야? 영모라니?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전하, 진영이 정대오 위정하려. 말하시오. 영모는 반란이라 했사옵니다. 그렇지, 계속하시오. 반란이 온대. 반란이 온... 성원이 마극하옵니다. 자신이 없으면 나서질 말일인지. 예. 잠깐 마마. 신영이정 말해요. 말하시오. 그 영모를 꾀한 자를 당장 잡아들여 능지처참 마심이 가한 줄 아래. 아, 어디 가하다 뿌리겠소? 아니 근데 그놈들은 잡긴 잡았대요? 그 몇 놈을 잡았으니 이제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니라. 전하, 신 좌의정 아래. 말하시오. 영모에 관련된 자 중 일부가 지금 의금부에 잡혀와 문처를 당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 반역자는 절대로 살려둘 수 없으며. 아, 아빠 마마 알겠다. 나 가만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알다니. 아니 동궁이 무슨 낌새를 챈 모양이구나. 봤어? 직감이 딱 오는 게 이거는 검은 9월단이나 테러단이 행거나 분명히 나타나대. 검은 구... 그들은 외국의 테러단체들 아닌가? 아, 우리나라에 이미 나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문초해보리라. 가자! 아빠 마마! 예고는 어서 전의를 들으시라! 심기를 편히 하시옵소서. 왜 그러세요? 전하! 아빠 마마! 문초를 해야... 아빠 마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빠 마마! 아빠 마마, 그럼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예, 뭐 하느냐? 어서 의원을 부르고 진화할 준비를 해라. 내 이놈들 드디어 복수를 해야지. 아빠 마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온데 어찌 우싸오. 아빠 마마는 깨병이야, 깨병. 아니 오늘은 그 기끈 무술이 왜 혼자 오는 거? 한 명의 무술이가 병이 들었사옵니다. 아니 그 키작고 못생긴 무술이가 병 들었어? 아, 그 병이 빨리 나야 될 텐데. 네. 경단하네. 아니 그럼 앞으로 이제 혼자 다닐 예정인가? 네, 그대를 무척 보고 싶어 했었어. 자, 이 넓은 가슴에 한번 앵기시오. 아. 네, 마마. 아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내가 되면 깨도 피우. 마마. 오, 끔찍. 오. 자, 이제 이실 짓고 하겠다. 모른다. 다. 내가 이 의금부 도사 20년에 범인 중에 나한테 반말하는 놈은 너밖에 못 봤다 이놈아. 어따 대고 반말이냐? 죄송합니다. 다. 마마 의금부 도사이옵니다. 저이옵니다, 마마. 아니 근데 범인은 바로 어디에... 이놈이옵니다. 범인 이놈이야? 야, 귀를 들라. 절로 가. 이놈들, 그래, 뭐 좀 나왔어? 마마, 어떻게 독한지 전혀 불질 않사옵니다. 나쁜 놈들, 그래. 마마 아씨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지 말라 그래도 다 죽여줄 거야. 근데 죽는 마당에
선택권은 너한테 주겠다. 그거 하나 못 주냐? 어떻게 죽을래 너? 마마 늙어 죽고 싶사옵니다. 여봐라! 이놈을 네? 당장 늙어 죽여라! 마마 늙어 마마 늙어 죽겠다는 거는 살겠다는 뜻이옵니다. 마마 취소해라! 취소해라! 그냥 죽여라! 이놈은 아주 잔인하구만. 네. 그래 누가 시켰냐 말해라. 모른다! 모른다? 고문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예, 마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 있사옵니다. 뭐지? 볼태기 꼬집어 뜯기, 바늘로 콕콕 찌르기, 줄바늘로 머리 밀기, 맥주 어서 눈알을 핑핑. 서당에서 애들 장난노냐 지금? 예, 집게 고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마마 안만 찾아도 소용없어. 맨날 이렇게 뭘 많이 먹어서 하루키 많이 이것 좀 이 집게가 다 미끄러지냐? 응? 하나 둘. 자 말해라. 모른다. 모른다? 다음. 예. 얼음 고문이옵니다. 마마. 뼈속까지 양식 아주 끔찍할 거다. 마마 제발 제발 마마. 말해라. 모른다. 모른다. 마마. 나는 물고문. 예 마마. 마마 물고문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사옵니다. 마마.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아이고 질질지 못하게. 아이고 많았더라. 이러면 안 되겠다. 없어서 딸이 있다 내가 딸이 그래도 역적이옵니다. 딸이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가? 물론 이쁜 속으시면 아니디옵니다 마마. 그 여자 딸 뭐하나? 시집가서 잘 살고 있사옵니다. 시집가서 잘 살고 그렇죠. 시집가서 잘 산 걸 갖다 임마. 안 됐다. 최대한 끔찍한 고문을 해야겠다. 전기 고문을 해야 되겠다. 마마 전기고문만큼은 아니디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나 너무 참혹한 고문이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알기는 이런 놈들은 그런 걸로 다루어야 돼. 전기고문이다. 마마 마마 제발 전기고문만은 마마 주먹자 펴. 마마 제발. 마마 실수하겠사옵니다. 제발 할 일이 없어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실수하겠사옵니다. 실수하겠사옵니다. 아빠가 마 드디어 범인이 실수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원수를 갚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1, 2등병 시절이 어떻게 갔는지 아득해도 꺾어진 상병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졸병된 고참들 때문에 돌고 고참이 되어선 졸병들 때문에 돌고 밤바라에 단잠을 설치고 나간 새벽 근무는 짜증스럽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아따야 완전히 이겨 원사. 야야야 아유 야야야 내 원.
너무 잘해요. 야, 말해. 승리해라. 예. 야, 이 프라이빗 공원이 지시키고. 예. 그 자식들은 말이야. 족구를 치면 졌지 왜 쓰레기통을 데려부시고 그러냐? 아따 그거 열받은 게 그럴 수도 있죠. 야 삼촌, 예, 이거 가물대 넣어놔. 이거요? 이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줘봐. 야 호페, 내가만 잘 지켜 그랬냐? 아이씨 고참이 얘네 말 안 들어. 네가 심한 여기 내려와서 책을 읽을 뿐만 아니시가. 야 김상병, 예. 거의 쉬는 시간에 애들 책 보는 거 갖고 뭐라 하지 말라 그랬지? 아 그래도 고참이 들어왔으면 아는 척을 해야죠. 책 보는 게 뭐 잘못이야?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도. 꼴값 떨고 있네. 꼴값 떠는 소리도 뭐. 아이씨. 시집이냐? 네, 너 시집 뭐 알아, 네가? 제가 한때 학창시절 때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야, 가을 던지 아니고 돌아볼 거만 해? 너 그러면 여기서 즉흥적으로 사행시 한번 적을래? 그게 원래 제 전공이었습니다. 아니, 뭐든지 적어. 아무거나 주세요. 아, 날씨 선선하니까 네. 가을 맞이. 네, 알겠습니다. 가!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 여인. 을채와 난 한적한 숲속에서. 한적한 숲속에서. 맛. 맛보고 앉아. 맛보고 앉아.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때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지막 운이 이상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야. 잘 나가라고! 앉으세요. 저봐. 무슨 일이야? 놀러 가세요? 저? 아니야, 저 이번에 가을 맞이죠. 위문공연 때 문선대 유원 차출하러 왔다. 어, 문선대 뭐, 문선대야? 어, 그래. 이번에 저 한 달 정도 돌고 나면은 보름 휴가 갈 수 있는 왔다 명가다. 야! 제가 먼저 할게. 제가 할게. 자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훈 장교님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니네 테스트 할 거야. 확실하게 자기 장기 보여주도록. 어? 야, 그래서 7레버는 내가 특별히 적극 추천했어. 어? 예. 잘해. 이거 문선대가. 자, 이대영님. 저 이거. 들어오시죠. 3세 정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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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잠깐. 모두 앉아. 네, 앉아. 네, 설마상 이후로부터 모두 취지를 들어 알고 있는 걸로 보고 곧바로 선발 테스트로 들어가겠다. 자, 누구 먼저 하겠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됐어. 아니. 이제 칠레에 와는 소문대로 재주꾼이 많은 거야? 아니면 휴가를 노는 놈들이 많은 거야, 이거? 어? 자, 관례상 계급 군번순으로 하겠다. 알겠나? 자, 김회장. 아이, 저 제대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출발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이고, 애들 앞에서. 아이. 뭐, 저 자네 장기 뭐 있나? 저 세 번이나 무슨 데 착출될 뻔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쭉 브라스 밴드 있었거든요, 제가. 어, 그래. 와, 대단한 건데. 자, 이제 수학에서 한번 물어봐. 전공이 이게 아닌데. 그럼 뭐였어? 전 뺐다 봤다, 예. 드럼본? 예. 뭐 드럼본이나 드럼펫이나 뭐 피스 쓰는 악기인데 한번 불어서 소리나 봐 뭐 쓸만한 거 이거? 뭐 할까요? 뭐 밤하늘에 드럼펫 알아? 아 이거 기본이죠. 뭐야 막사 세 분이야? 같은 왜 이러냐 이놈아 이거? 아 이거 원래 그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목을 좀 풀어야 돼. 입술을 좀 풀어야 돼요 이게. 아 이게 자기 굳은 살 좀 베게 되는데 지금 다 풀려갖고. 아니 입을 풀었니? 어째 침을 뱉어보여? 원래 이 피스 악기가 이 침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 침 빼는 데 있잖아, 침 빼는 데 여기 이거. 아, 이것이 침 군역이에요? 군역이 뭐냐? 애들 앞에서 구멍. 아, 침 군역. 아, 그만하고 제발, 제발. 밤하늘의 트럼펫이야? 어. 웃어? 무슨? 마, 7년 만에 부른데. 무슨 소리 들어보냐? 앉아. 브라스 밴드 하면서요. 자, 다음은 누구야? 어? 아, 저 어떤 종목이십니까? 아, 이번엔 MC, 코미디, 악사, 싱어, 그리고 댄서 이렇게 착출한다.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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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들이 동기 둘이 딱 환상의 콤비입니다. 댄서! 춤 딱 대신! 그 댄서를 한번 해봐라. 보이자. 니네 착출당하면 청소 누구 와요? 사모님. 아이고, 가는겨.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위해서. 아이고, 수줍은. 손을 살려. 이 녀석들이 이거 신세만큼 놓고. 나 이거 해, 지금. 좀 발랄하고 율동 있는 춤 없어? 발랄하고. 아유, 신나, 발랄하고. 하나, 둘, 셋, 넷. 사랑만 맞춰 죽어서 바람 야. 니네 둘 말이야. 대대 문선대 왔을 때 무대 튀어나오지 마. 아니, 손 박사님. 7년만에 인재가 많다더니. 제가 보면. 들어가. 저희 오빠 진짜 인데요. 그 짝대기 하나도 되는가? 아, 돼. 막내 나 이병박 씨가 얘 물건이에요, 얘가. 하나 해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
너 휴가, 휴가 안 가고 싶어? 진짜 할 줄 모르는 게 없어. 아무거나 해, 막 키 큰 거 갖고 그냥 아무거나 해. 해봐.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해요? 분선 된대 빨리. 시작! 마음 약해 싹 찾지 못했네 벌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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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에다가 그 코미디까지 다 한대. 무용 이건데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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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칠레바는 인재가 없구만. 얼마나 인재 용레바나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잠깐만. 이 자식들이 선임하사님 망신시켜봐. 저 잘하고 있어? 제가 척출돼버리면요 저희 아그들이 저 군기가 빠질까 하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가 쪼까 모창 같은 걸 흉내를 냅니다. 지가 저 사회했을 적에 저 개그맨 오재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미하고 저하고 친구였었어요. 그랬어? 한번 해봐. 나가 저 가수맨을 뵙게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는 세월 그 이영보. 조영나 아니죠, 조영나. 이영보, 이영보. 김뻑국. 박남정. 조영나. 야, 이 손석이도 몰라, 손석이네. 손석이도 몰라. 조영남 형 똑같아. 그러면 가수형님 말 거라고라. 저기 저 흉내를 조금 해봤습니다. 뭔데? 뭐래? 목탁 소리 똑같지? 에이, 잘했지. 목탁이 어떻게 그렇게 나요? 목탁 소리는 이게 나. 아, 그게 이게 물맹 다듬이 방망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탁이 이렇게 나죠? 저 그러면 저 기차. 에이, 그게 언제 짤 건데? 차라리 그냥. 여기는 부산. 빨래 가게 사이에서 짤찍국 사이에서. 이것이 고차를 흔히 끼워갖고 자식이. 저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뭔데 뭐. 깽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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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깽가리. 뽀빼. 여기 있다. 뽀빼 여기 있다. 야야. 고참이. 가만히 있고. 네가 너 나한테 또 한번 해봐. 네 저는 저기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뭔데? 우리 전우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어 좋지. 한번 해봐. 너 뽀뽀만 같이 간 거야? 그럼요. 그거 해? 콤비라 콤비. 바바바바. 그래 봐 이게 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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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빈자 없어 이거? 설마 사님. 예. 육내 반으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키 좀 들어드려. 예. 개하는. 어, 이거 암스트롱이네요. 그래? 아니 너 이 악기 이름이 암스트롱인데 너 어떻게 알아? 그 옛날에 제가 취미로 조금 이렇게 한번. 어, 불어봤어? 야 산자. 예. 마 저게 막 무슨 퉁순 줄 아네 자샤? 저게 막 저 서양 악기 한번 플루트 자샤? 저도 알아요 플루트. 불 줄 알아 니가? 아니 옛날에 좀 뭐 불어봐 뭐 보기만 해. 김명령님 저 플루트라는 거하고 텔레비전 빵 선전할 때 긴 나발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원래 무슨 관계인지 나 혼자. 저 한번 불어봐. 어? 이거 한번 불어보기 살짝. 이게 다. 입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 야 살짝. 에이 여튼. 너하고 똑같겠냐 이놈아. 이쁜데잖아. 소리가 나고요. 와 소리 나고요. 불어봐. 한번. 시켜야 되니까 예. 준비시켜서 저 올려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저 악기 챙겨서 저 육내 반으로 건너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요. 어? 갑자기 선생님 진짜 휴가 가는 거예요? 공연 끝나면 가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너 무슨 상관 있어? 간신히 와 산적이 내 체면 유지해 줬잖아 이거. 뭐야 형들? 어? 너도 말이야 일기랑 챙겨가지고 형님 바로 내려와. 예, 알겠습니다. 제 소장님, 딴 거 딸 수 있는데 좀 못한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역할 일단 한번 어디다 떼고 따내. 자, 이런 아니 근데 저런 거 말고 이런 게 몇 개 이소 육내 같은 거. 이런 게 맥히는데.